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찾은 이곳에선 복도에 내놓은 물건들이 작업반을 맞이합니다. 파드리차를 일단 불렀거든요. 근데 뒤쪽으로는 못 돼가지고 아마 이거 뜯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날 거고.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 빼신 거예요 지금 일부러? 네. 이거 필요한 것만 네. 빼신 거래요. 필요한 것만? 네. 아,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방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이런 뭐 주방 쪽은 안 건드려도 돼요? 아,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릴 거예요? 네, 맞아, 집안에 맞아. 있는 거 다 버릴 거예요? 네, 다 버릴 거예요.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들이 할 일은 바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려네요, 다. 다 샀어요? 이거 뭐야, TV랑 앨범 이런 것만 빼고, 액자 이런 것만 빼고. 여기서 부실 수 있는 거는 저거 임팩트로 다 빼면 돼요. 네. 빼서 문자 빼고. 이거 다 나가는 거라고?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집안. 집주인은 어쩌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까요?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소방시설에서 앞에 안 치우면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빠가 그 이 쓰레기통 속에서 자꾸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보고 나서 이 저장강박은 사실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저희가 치워드린다고 해도 아마 또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항상 매번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또 답습을 하게 돼요. 이런 환경이. 그래서 빨리 지금 이게 벗어나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어쨌든 계속 사실 생각이시잖아요. 진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미 한 차례 집을 다 치웠지만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버렸다는데요. 고물상을 하던 집주인은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여기에 딱 잠잘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네, 여기가 딱 이불 자리긴 했거든요. 아빠도 불쌍한 거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 쓰레기집에서 손다고 한 거랑 끊어가. 모시고 조금 같이 좀 동생이랑 어디 좀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과 사별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집주인. 그로 인해 생긴 저장 강박으로 주변에서 걱정과 함께 원성을 샀다는데요. 스스로도 어쩌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지금의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선 덜어내지 못할 쓰레기의 무게. 특수청소 작업반의 도움으로 부디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층수가 꽤 높아서 쓰레기를 엘리베이터로만 내리기에는 무리인 상황. 팀원들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를 담아낼 봉투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통장으로 가자. 가장 먼저 사다리를 올리는데 방해가 될 창문을 떼어내고 쓰레기를 담아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한껏 올려둡니다. 이거 보면 신발장 안 버릴 거예요. 이 안에 다 쌌다. 여기 위에 다 뺀다고 보면 돼요. 이거 다 빼고 신발장은 냅두고 신발장 냅두고 다 차고 다 쌌다 폐기. 오케이? 네. 안에 옷장 마지막에 부셔서 먼저 옷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버릴 물건과 남겨놓을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요. 그 다음엔 입구부터 쓰레기를 치워서 길을 터줍니다. 쌓인 양을 보니
언제 끝날지 모를 까마득한 작업. 오늘도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쌓인 물건만 보아도 집주인의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말씀에는 좀 약간 주소다가 모아놓을 때요. 보면 이제 장난 아이가 없는데도 장난감 같은 게 좀 있다고 있는 거 보면 인형이나 이런 거 다 주소 오신 거. 전에도 3톤 물량으로 뺐다고 하는데 트럭으로 다시 쌓아놓은 거 보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둔다는 저장강박. 저장강박 증세를 가진 분들에겐 뭔가를 버린다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 것 같지만 특수청소엔 나름의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먼저 골라내는 건데요. 특수청소를 의뢰하는 어느 집이든 폐기물이 1톤은 좋게 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다리차에 차곡차곡 분리수거용품을 담는 작업반. 한 번 내릴 때 최대한 많이 실어내려야 작업의 속도가 난다는데요. 내려보낸 재활용품들을 챙겨 분리수거 장소까지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구가 먼저 정리되면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고 또 담는 반복 작업. 일단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전투적으로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일하다 보면 달갑지 않은 존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바퀴벌레 새끼가 있어서 이거 잘 청소해야겠다. 선풍기 버리는 거야. 하고 가겠다. 와, 바퀴벌레 약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여기요. 우와씨, 겁내 큰 거야 이거. 우와, 타올라서. 우와, 난리 났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위에 돌아다닐 정도면 다 깠을 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냄새는 강한데 솔직히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는 지금 되게 마음이 지금 되게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퀴벌레 때문에. 아, 저는 냄새에 민감해서 저 냄새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이 집은 냄새가 별로 안 나서 할만하네요. 자, 꺼져.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을 발견합니다. 아, 똥이요. 와, 이거 어떻게 사냐. 야, 바닥이 나온다. 바닥이 보이자 좀 더 속도가 붙는 작업. 그런데 또다시 등장한 바퀴벌레에 다들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아, 여기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 진짜 제일 싫어하는데 너무 많아요. 힘든 걸 알고도 선택한 일이지만 역시나 직접 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시자. 쉬어야겠다. 장갑 갖고 왔나? 아니 이마에 바퀴벌레 알 안 보인다. 닦아둬. 10분만 쉴게. 와, 이거 진짜 알 너무 많이 붙었는데 다 터지는데. 알이 진짜 알이야 이거? 응, 그런 거 같은데. 모르는 게 약이야. 일반 청소 작업에 비해 몇 배의 보수가 보장된다는 특수 청소. 하지만 다들 힘들다고 마다하는 일을 한다고 나설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와, 손이 불었어. 야, 너 뭐야? 뭐 뭐. 냄새가 일단은 냄새 안 나. 없으니까. 그건 행복해. 이거는 뭐 냄새 안 나면 됐어. 냄새 안 나면 행복해. 근데 바퀴벌레는 뭐 애교지 뭐.
아 근데 진짜 날아다니는 미국밖에 아니라서 이 정도 바퀴벌레는 이만한 거 있잖아. 막 손가락 이만한 거 막 날아다니면 겁난다니까. 아이 그건 애교지. 냄새는 된장이랑 좀 가까워. 야 근데 이거 장갑을 껴면 냄새 나. 아. 짧은 휴식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지는데 우와 거의 다 숨어 있었네 이 새끼들. 거품을 앞선 거 봐. 우와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바퀴벌레 등장엔 항상 긴장하게 된다는 팀원들. 이 집엔 묵은 물건들이 많아 유난히 벌레가 많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가구는 모두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구를 부수고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구를 드러내자 그 자리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좀 밀어. 큼직한 물건까지 정리하고 나니 더욱 속도가 붙는 작업. 방바닥이 보이고 나서부턴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더 빨라지는데요. 남은 쓰레기들을 마저 담고 나면 이제야 바닥을 쓸고 닦고 오늘 청소의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쓰레기가 빠져나간 집에서 의뢰인이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일정의 최종 코스가 남아있습니다. 더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방역 작업까지 해주는 겁니다. 직접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의뢰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기에 어느 곳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마치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청소하는 손길. 어떤 일도 마다않는 이들은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의뢰인의 집. 그리고 이제는 바퀴벌레와의 불편한 동거도 끝내야겠죠. 여기 집이 너무 바퀴벌레가 많아서 다른 집에 몇 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모습을 감췄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바퀴벌레. 예방 차원에서 집안 곳곳에 퇴치제를 설치해줍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 끈적이던 방바닥까지 말끔하게 닦아주면 청소는 모두 마무리. 확연히 달라진 집을 확인하는 의뢰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쓰레기 꽉 찼던 거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상한 거 같네요. 다시. 네, 그래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짐을 함께 덜어내주는 작업. 저 갈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들이 특수 청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인데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 깨끗해지는 거기 그 모습에서 제가 희열을 확 느끼고 아 이거 해봐야겠다 딱 느꼈습니다. 딱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보이니까 보이더라고. 보람되고 직장생활 10년 한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간단해요.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는 직업. 저희들이 정직하게 청소하고.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대학가. 오늘 청소를 신청한 사람은 옥탑방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집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특수 청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 전엔 정확한 집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군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엄마 안 걸려. 밥은 여기서 해먹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못해가지고 사람 무서워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생활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언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다 들어갈 필요 없고 반만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셋셋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쓰레기 여기 다 털어놨다가 네. 한 번에 갖고 나갈 거야. 양이 얼마 안 돼. 네. 이렇게? 그런데 쓰레기 양이 얼마 안 된다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우 냄새. 어우 냄새는 지금 희한해. 냉장고 하나 음식 많대. 냉장고가.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지금 너무 심하고 여름이라서 이게 또 음식물이 부패를 막 하다 보니까 아, 음식물 냄새가 지금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우.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언제 샀는지도 알 수 없는 음식물들 집안에 방치된 채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냄새가 가뜩이나 어려운 작업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엄청 좀 심하네. 오래돼가지고. 버려도 끝이 없군요. 주방과 방안이 바로 붙어있는 작은 옥탑방. 그래서인지 방안까지 그 악취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을 일해와도 이런 악취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들어갑시다. 낯선 한국 땅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힘들어도 이 일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이 이 작은 공간에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좁고 냄새 때문에 좀 많이 힘드네요. 냄새가 냉장고가 너무 힘들어요. 냄새 참고 숨 참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 좀 씻고 와야겠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작은 옥탑방 청소. 이것을 치우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장마의 끝자락.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냄새는 심한데 비까지 오니 더 힘들어지는 상황.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먼저 처리해보는데요. 이 작은 방 안에서 나온 쓰레기만 무려 1톤 정도. 보통 때에 비하면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며 버리려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다른 작업들은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집기를 좀 빼고 닦고 다시 넣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다시 시작된 청소 작업.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침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깨끗해요? 버려진 음식물로 덮여있던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안방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하죠? 네,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 집 보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죠? 네. 엄청 넓죠,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이 방이 원래 내 마음과 같은 거야.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방도 그래. 네. 이렇게 끝.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었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사연 저 사연 겪어보고 들어보고 청소해보고 하니까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특수 청소 작업반.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한 남성.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는데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입구부터 쓰레기가 빼곡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쓰레기는 특수청소 작업반에게는 흔한 상황. 하지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양입니다. 거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힘들어도 선뜻 의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도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실 게 옷 말고 어떤 거 더 있으신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이거 냉장고도 고장 났거든요. 아, 그것도 다 버릴 거예요? TV도 다 고장 났고. 그럼 이사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 사실 거죠? 예. 아. 같이 막 쓰레기가 되는 느낌 막 자극하게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정신이 막 피폐해지더라고. 그냥 막 청소하고 이제 새 출발 하려고. 어려운 일에 선뜻 함께 해준 팀원들. 누군가가 이 집을 청소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준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안에 내 음식물 손나 봐봐. 빡쳤습니다. 빡쳤어요? 네. 야, 쓰레기공단에다가 분리수거 놓지 마.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오염물 많이 묻은 거는 버려도 돼. 늘 하던 대로 입구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팀원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우선으로 하는 작업.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그 양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다 버려야 돼. 너무 젖었어. 지하다 보니 냄새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잠깐만, 생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생물 좀 넣어야 돼. 오우씨. 겨우 열리는 창문 하나. 야, 이거 장판도 썩었네. 장판? 어. 아. 부러진 것도 많고. 어, 장판도 썩었어. 눅눅해가지고 반지하다 보니까 눅눅해가지고. 뭐야, 이런 거 재활용 안 돼. 아, 이런 거 심하게 먹는 거. 특수 청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데요. 오늘 봉사활동엔 한 달간 함께 일을 다녔던 교육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우는 작업. 꽤 많은 양이 나온 것 같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한참 빼야 돼요. 지금 이거 아직 뺀 것도 아니에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오늘 이 집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술병. 소주병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집안의 물건들은 의료인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입니다. 아, 벌레 봐. 봐, 이 아씨도 처음에 부딪히고를 하셨어. 어? 처음에 해놓으셨다가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거 빼. 뺄게요 먼저. 얘들 줘. 네. 여기도 쓰러뜨려 비워야 돼. 우와, 이 뭐야. 받아주세요. 대기물? 아니야. 됐어. 쓸 수 있어요? 음식물 봉투니까 이따가 냉장고 비울 때 써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보면 이런 집이 종종 있어요. 좀 시도해보시려다가. 그리고 수납 열 때마다 쓰레기 봉투가 막 나오고 대량 구매를 해놓은 게 좀 보이죠, 저희들이. 그럼 아, 이분 처음에는 자기가 시도하려다가 이제 포기하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찹찹하죠. 네. 안쓰러워요, 볼 때마다, 저희들도. 야, 벌레 봐라, 바퀴벌레. 와, 오, 야, 엄청 대. 죽어, 미안해. 죽어. 이게 밑에 훨씬 나은데? 여기 쌀도 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쓰레기가 한 대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분리수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 이번엔 냉장고 차례인데요. 작업하기 까다로운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우와, 났다. 야, 냉장고, 우와, 냄새. 지금 냉장고 상태 어떠세요?
전기가 나간 상태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됐나봐요. 냄새가 엄청 심해요 지금. 아, 다행히도 냉장은 비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냉동고만 좀 처리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더운 날씨에 방치되어 있던 터라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주랑 교체, 이주랑 교체. 교체. 작업은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두 팀이 30분 간격으로 교대를 하면서 진행되는데요. 야, 예. 공장갑 세팅해. 여기 이제 공장갑 껴야 돼. 바닥에 물기 다 젖어서 이제 막 바닥 거 쳐야 돼 갖고 공장갑 껴야 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다음 작업반들.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 5명이 한조로 움직이는데요.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관해야 할 물건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쓰레기를 분류해야 합니다. 치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생활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죠, 같이. 이분도 뭐 여기서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니까 10년 세월이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짐작은 하는 거죠, 이제 보면서. 약봉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갈 때마다 이런 약봉지는 많이 나와요, 어디든지. 쓰레기와 함께 의뢰인의 아픔도 함께 지워나갑니다. 쓰레기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쓰레기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인정 못 받는 거. 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그냥 뭐 못 배운 사람들 취급하고 막 이런 것들도 힘들고. 사실 끝나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저희는 다 끝인데 그런 말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항상 저희는 특성상 업체 특성상 저희는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그분들 기준에는 부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일 힘들죠 사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마다할 수 없기에 오늘도 묵묵히 작업에 매진하는 이준희 대표. 이런 작업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고비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 이게 썩은 거네. 내다버려. 예. 오전 작업 후 마당을 가득 채운 폐기물 등 잠시만요. 재활용품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가구 등 큰 짐이 나올 차례입니다. 쓰레기와 곰팡이 속에 있던 가구는 모두 폐기할 예정. 오씨! 아니야, 뒤로 더, 더 가, 뒤로 더 가. 올라왔니? 뭐? 계단에 기대야 돼, 이거. 하나, 이번엔 냉장고 배출이 문제입니다. 아, 열지 마! 제발 열지 마! 굳이 안 열어도 되잖아. 열지 마! 제발 안 열어도 되잖아. 열지 마! 열어. 열고 삼고 끌어올려야 돼. 자, 가 이제 올라가. 하나, 둘, 셋. 아씨. 아니 이걸 들면 안 돼. 그냥 밑에서 밀어야 돼 그냥. 나와봐. 오씨, 손가락 잡고 있어. 왜? 나와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자 송준호 팀장이 나섭니다. 하나, 둘, 셋. 들어, 올려. 끌어. 올려. 오. 거기만 들어주라고. 하나, 둘, 셋. 끌어, 돼. 조심. 야. 빨리. 하지만 냉장고는 요지부동. 좁은 공간은 작업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데요. 하나, 둘, 셋. 한 칸 올리고. 올리고 밀어. 그냥 밀어. 하나, 둘, 셋. 으쌰. 한 번 더. 하나, 둘, 셋. 으쌰. 야, 꼼꼼해. 밀어. 조심하고 됐어.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디어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한 음식물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똑바로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아, 손 다 불었어.
무거운 폐기물과 악취에 덥고 습한 날씨까지 여름의 특수청소 현장은 말 그대로 극한의 연속입니다. 아, 너무 더워. 버리는 거 아니야? 어? 버리는 거 아니야? 보람차잖아요. 아직 젊고. 집 정리 거의 안 하고 청소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하고 지금은 막 습관처럼 이제는 집에서 막 먼지 조금 있어도 막 닦게 되고 살면서 이제 신경 창틀 이런 건 별로 신경 많이 안 쓰고 살잖아요 사람들. 근데 괜히 조금 먼지 안고 그러면 가가지고 한 번 더 닦게 되고 괜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짐을 모두 드러낸 뒤엔 본격적인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작업반. 지나치기 쉬운 곳까지 꼼꼼하게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 청소기를 한번 밀어야겠는데? 치우니까 다 싹 깨끗해졌네요 엄청. 이제 바닥만 사면 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하루가 꼬박 걸린 청소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같은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오늘 하루 배출한 쓰레기의 양은 약 2톤가량.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마시고. 예. 앞으로 좀 네. 예. 기운 내시고요. 예, 예. 네. 홀가분하죠, 뭐 맨날. 맨날 똑같이 오면 맨날 보람 있고. 예. 근데 상태를 이제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게 걱정이죠,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수고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